그냥 가는 썸네일을 한번 보죠, 저희가. 오! 어떤 것들이 있는지. 시대가 너무 급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, 우리가. 와. 진짜, 와, 진짜 이거 못 따라가겠어. 못 따라가, 못 따라가, 진짜. 근데 썸네일이 뭐의 약자인지도 궁금하긴 하네. 알아? 아니요, 몰라요. 썸네일. 동희 형, 썸네일 약자가 뭔지 아세요? 썸 아닐까, 썸? 썸. 아, 그 썸이. 아, 썸. 아. 내일은? 아, 엄지손톱? 네. 아! 엄지손톱이에요? 아, 엄지손톱이구나. 그냥,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보여지는 거라는 거지. 아! 와! 아닐까? 맞는 거 같아. 맞아, 맞아. 맞대? 맞아요. 아! 자, 사진을 탐색하면서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작은 이미지로 줄여 화면에 띄운 사진의 축소판을 말한다. 영어는 맞아. 뭐야? 썸네일. 썸. 썸. 엄지손가락에 썸네일. 와,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찍었는데, 자, 자 썸네일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요 참 신기한 게 이 한 장의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거의 담으려고 노력해 있는 거지. 예.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인상파, 보이스피싱 전해받은 각도원의 한마디. 와, 그러네. 괜히 각도원의 한마디. 일종의 밑밥이구나 저게. 그렇죠, 밑밥. 밑밥이네. 네. 그리고 또 최근에 유행하는 게 제목학원이라고 있습니다. 제목학원. 제목학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진의 짤을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제목을 짓는 거예요. 어? 재밌는 제목을 짓는. 그거 테스트 해보면 안 돼요? 어? 사진 띄워서?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좀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. 요런 사진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제목을. 네, 아, 저게 제목이에요. 저게 이제 제목이야. 네티즌들이 저 사진만 보고 저렇게 제목을 지은 거예요. 나 같으면 반갑구만 반가워요. 반갑구만 반가워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저 같으면 보리보리 쌀. 발레시죠, 키 여기요. 발레키, 발레키. 저희가 스냅을 좀 몇 개 준비해봤어요. 요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제목을 한번. 저는 제목. 웃어주지 못하는 신동. 아. 웃어주지 못하는 신동. 말은 못하고. 어, 이거 좋다. 말은 못하고. 아. 선배라 말은 못하고. 아, 선배라 말은 못하고. 그게 썸네일이 될 수 있어요. 네. 넘어가 볼까요? 와, 아, 요거 머리, 약간 머리. 사진만 봐도 클릭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심었어, 그렸어. 오. 오, 괜찮다. 여기 만지면 아들 난데. 하루방이야, 하루방. 하루방.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. 사실 쭉쭉 나올 줄 알았는데. 어렵지, 이게. 그러니까 그 학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. 자, 요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 대해서는 다들 아셨으니까